아, 진짜. 건물 한채 가지면 소원이 없겠네. 어? 그 쉽냐, 그게. 아, 건물은 됐고, 내가 말했지만, 아파트 딱 세 채. 그것도 쉽지 않아. 아파트 딱 세 채? 가지면, 아주 좋겠네. 갑자기 생각난 건데, 최근에 그런 댓글이 달렸었던 것 같아. 앞으로 한 5년, 10년 정도를 바라봤을 때, 현 시점에서 테슬라에 투자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은 GTX 있잖아. 요새 막 GTX 뭐 A, 뭐 B 어쩌고저쩌고 많이 있잖아. 맞아. GTX가 들어오는 뭐 수도권, 뭐 경기도, 여기에 이제 아파트를 사서 5년 동안, 10년 동안 보유를 한 게 나을까? 라는 그런 댓글을 맞아. 사람이 그런 댓글을 달았더라고. 맞아. 나도 본 것 같아. 그걸 보면서 이거 관련해서 좀 얘기해보면 재밌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 나도 그 댓글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 너는 어떤 선택을 할 거야? 지금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이 질문 자체를 나한테 한다는 자체가 조금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당연히 나는 테슬라지. 네가 근데 아파트 맨날 갖고 싶다고 그러고 뭐 건물 갖고 싶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치. 그거는 내가 이제 테슬라를 좀 어느 정도 자산을 일구고 그걸로 돈을 벌고 했을 때 좀 자산의 분배가 필요한 시점에 되면 내가 아파트를 사겠지. 근데 일단 지금 당장 내가 정말 투자할 목돈이 생긴다? 그러면 나는 테슬라를 더 사겠지. 그리고 이 댓글의 질문이 만약에 서울 부동산이었으면 내가 진짜 되게 진지하게 고민을 했을 것 같아. 테슬라냐 서울 아파트냐? 그러면 서울 아파트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 시점에서 서울 아파트를 산다고? 서울 아파트를 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 왜냐면 지금 부동산이 힘들다 해도 서울 부동산은 우리가 투자하고 싶은 그런 지역들은 여전히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는 부동산은 그래도 우리가 좀 살아있는 한 나는 그래도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서울 부동산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GTX? 제 아무리 GTX가 들어온다 해도 나는 서울이 아닌 지역의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은 사실 없어. 근데 너무 웃겨. 쥐뿔도 없으면서 서울 부동산만 고집하는 내가 웃기기는 한데 근데 하여튼 나는 그래. 자기는 뭐야? 난 당연히 지금 현 시점에서는 테슬라지. 그치? 왜냐면 테슬라는 지금 아직 안 올랐잖아. 그리고 뭐 서울 부동산, 나는 부동산에 나는 좀 부정론자야. 왜냐면은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도 진짜 문제고 뭐 지금 당장 뭐 한 5년 뭐 10년 뭐 괜찮겠지만은 진짜 나중에는 진짜 뭐 인구가 없는데 뭐 누가 아파트를 사냐? 근데 마용성 부동산이야. 어? 마용성, 마포, 성동구, 용산구 부동산이야.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난 별로. 왜냐면은 지금 아파트는 떨어졌다 하더라도 지금 좀 주춤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지금 많이 오른 상태에서 그냥 잠깐 주춤하고 있는 거잖아. 많이 안 떨어졌잖아. 만약에 진짜 이게 시점이 만약에 우리가 아파트를 샀었을 때가 우리가 박근혜 정부 시절 때 아니었어? 어쨌든 막 2010년대 초반까지만 갔을 때 생각해보면은 서울 아파트가 이렇게 비싸지 않았어. 근데 그때도 비싸다 했어.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만 비싸진 않았어. 그때도 비싸다 했어. 갑자기 막 엄청 올랐었잖아. 막 그 시절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아파트를 사겠지만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나는 저기요? 테슬라고. 아저씨 어? 그때도 안 사신다 그러셨어요. 그때도 그냥 안 산다는 걸 내가 사야 돼 위로 붙여가지고 산 거였어. 그때나 지금이나 부동산을 별로 안 믿나 봐. 난 안 좋아해. 난 안 좋아했어. 그런가 지금은 더 안 좋아. 아 원래는 그랬어? 아니 원래는 이제 나는 그렇게 어쨌든 부동산에 관심이 1도 없었어 결혼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부동산을 별로 안 좋아하네? 신기하네. 왜냐면은 나는 앞으로는 나는 별로 아니 근데 나는 자기 말에 반은 동의하고 반은 또 동의를 안 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인구 줄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점점 어려워질 거라는 거는 동의. 그런데 이제 사람이 우리 인류가 저거 없어지지 않는 한 좋은 곳에서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그 욕구는 계속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곳이 서울의 마용성 정도 된다고 생각해. 강남구도 물론 포함이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그쪽 부동산은 난 앞으로 쭉 갈 것 같거든. GTX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아까 자꾸부터 서울 아파트로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그 질문에서 조건을 좀 바꿔본다면 나는 많이 고민을 할 것 같다. 그렇지만 GTX라면 당연히 테슬라다. 내 결론은 그거다 이거지. 근데 자기는 GTX건 서울 뭐 마용성이건 뭐고 그냥 무조건 테슬라라는 거잖아. 무조건 테슬라. 그다음에 아니면은 이제 그냥 차라리 나는 아파트보다는 부동산보다는 나는 그냥 주식이 더 낫다고 생각해. 그게 국내 주식이든 아니면은 그게 뭐 미국 주식이든 아니면은 혹은 코인이든 나는 어쨌든 아파트 그런 부동산보다는 진짜 멀리 내다봤을 때 5년 10년을 얘기한 거잖아.
잠깐 앞으로 막 1년, 3년 이거는 아파트가 나을 수도 있겠지만 잠깐 또 아파트가 또 반등치고 올라가고 금리 떨어져 그러면 뭐 좋아질 수 있겠지만은 진짜 멀리 대다 봤을 때는 아파트가 여기서 서울 아파트가 막 한 20억, 30억 정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막 40억, 60억 두 배 올라가는 확률보다는 5년, 10년 뒤에 지금 어떤 주식이 두 배, 세 배, 열 배 되는 확률도 크잖아. 코인도 열 배 가는 확률이 크잖아. 여기서 서울 아파트가 갑자기 20, 30억 하는 서울 아파트가 열 배 돼가지고 200억 되진 않잖아. 우리가 살았었던 그 송동구 아파트가 그게 열 배 돼가지고 막 지금 막 200억 될 확률은 그렇게 드물잖아. 그러니까 돈을 수익으로 따지자 하면은 나는 주식이 더 낫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GTX 아파트보다도 GTX 아파트가 다섯 배 올라가지 않잖아. 차라리 테슬라 주가가 다섯 배 올라갈 확률이 더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게 또 아닌 테슬라가 아닌 다른 주식이 다섯 배 될 확률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주식을 더 좋아해. 이게 내가 봤을 때 얘나 지금이나 자기는 인생 한 방을 노리네요. 한 방을 노려. 혹시 뭐 월급쟁이가 한 방을 노려야지. 뭐 월급쟁이가 돈 모아가지고 집을 언제 사고 뭐 언제 해. 평생 월급 뭐 뭐 뼈를 썩는다고 해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월급쟁이가 한 방을 노려야지. 내가 사업하는 사람도 아닌 거 뭐. 아니야. 그래서 맨날 매주 로또 하잖아. 하여튼 그러니까 자기는 뭐 어떤 부동산이건 무조건 테슬라다. 테슬라 혹은 주식. 그러니까 그런 유동성 자산인 거지. 부동산보다는. 그렇지. 아파트보다는. 그렇지. 그렇다 이거지. 참 다르다. 참 이렇게 달라. 왜냐면 또 현실적으로 따지게 보면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몇 없어. 왜냐면은 돈이 없으니까는 다 대출 끌어받아. 그치. 다 대출로 해야 되잖아. 근데 그치. 그 대출 금리가 비싸면은 내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생겨. 나 혼자만 괜찮겠지만은 내가 딸린 자식이 있거나 와이프가 있거나 그러면은 삶이 너무 힘들어져. 그러니까는 차라리 주식 같은 경우는 내가 됐 돈이 100만 원 있든 1000만 원 있든 뭐 1억이 있든 이거를 할 수가 있잖아. 그치. 그리고 주식은 내가 돈이 필요하면은 100만 원, 1000만 원 뺏어줄 수 있어. 팔아서. 근데 아파트는 화장실만 못 팔잖아. 방 한 칸만 못 팔잖아. 그러니까는 그냥 대한민국 평범한 보통 사람이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난 아파트보다는 주식을 더 선호하는 편인 거지. 왜냐면 팔기도 쉽고. 쉽지. 사고 팔고 이러기가 쉽지. 연끌해가지고 아파트 사는 사람들 봐봐. 지금 다 왜? 지금 고금리 돼가지고 지금 막 이자 갚고 대출금리 갚느라 지금 허덕이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못 버티고 막 많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산을 잘 선택을 해서 하면 그 허덕임이 허덕임이 나중에 큰 결실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사실 뭐 이거는 다 각자 생각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내가 최근에 읽은 책에 나와 이런 투자 성향이나 이런 게 자기가 뭐 배우고 어디에선가 이렇게 학습해서 이렇게 자기가 투자를 하고 투자의 결정을 내리는 것 같지만 아니래. 다 자기가 경험하고 그 자라온 그 배경에 따라서 자기가 다 투자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그런 대공황을 겪은 어른들은 주식에 투자를 못하는 거야. 주식이 날아가는 걸 봤기 때문에. 닷컴 버블을 본 사람은 테크주를 사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그런 댓글들 되게 많잖아. 우리 봐도 구독자들도. 근데 거기서 진짜 잘못된 기업들은 날아갔지만은 거기서 그치. 진짜 살아남은 기업들은 닷컴 버블 때 빠져도 그치. 그거보다 빠진 거보다 몇백 배가 올라왔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자라온 세대를 보면은 이렇게 주식이 쫙쫙쫙 오르는 그런 걸 많이 봤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걸 수도 있어. 그리고 나는 주변에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들을 또 이제 보니까 부러운 거야. 그래서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 그렇대. 나는 돈만 많으면 난 주식도 하고 아파트도 다 사고 막 걸고 싶어. 근데 어쨌든 그치, 그건 돈이 없으니까는 하지. 지금 아파트를 살 돈이 없으니까는. 그럼 우리가 원하는 만큼 좀 테슬라에서 수익을 얻었어. 그거 가지고 내가 좀 대출 끌어가지고 아파트 투자하고 싶대. 난 나는 아파트를 사서 내가 거기 깔고 살고 싶진 않거든. 투자하고 싶대. 찬성? 난 찬성이야. 돈 많을 때는. 돈 많을 때는. 돈이 많은 기준이 아니, 아파트 사는 것도 아직 또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있으면은 뭐 why not? 오케이. 지금은 돈이 없잖아. 지금 우리가 현재 이 시점에서는 이 돈을 가지고 아파트를 사가지고 하기보다는 그럼 어쨌든 서울 아파트 살려면은 또 대출을 엄청 끌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대출 금리 높아가지고 이자만 엄청 나갈 텐데 그 삶은 아니라는 거지. 차라리 이렇게 조금씩 여유될 때 주식 사놓고 쌀 때 사놓고 하는 게 더 낫다는 거고. 그래 지금은 누가 뭐래나 테슬라를 살 때인가 보다. 자기가 어제 얘기했잖아. 횡보하는 순간이 베팅의 순간이다.
지금 한 달째 횡보하고 있는데 베팅해야죠. 아니 뭐 지금 뭐 카페에서 뭐 지금 뭐 방구석 찐따 두 명 모여가지고 이게 봤자 주식이냐 부동산이냐 얘기해 봤자 이게 지금 뭔 소용이냐 이게. 돈도 없는 것들이. 어 돈도 없고 찐따 두 명 모여가지고 여기서 지금 어? 주식 계좌는 다 마이너스인 어? 것들이.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사람들이 비웃겠다 야 지금. 비웃지. 댓글이 엄청 비웃을 거야.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주식도 많고 막 아파트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있었지. 있었다가 팔았지. 아파트도 있었고 수익도 두 배 냈었고. 과거에 묻혀 사는 자. 아이씨 찐따 같네 진짜. 앞으로 생기겠지 이제 뭐. 그래 다 생길 거야. 내 아파트 세 채 산다니까. 그래 난 뭐 잘 돼가지고 아파트 사는 건 오케이. 하지만 결론은 어쨌든 테슬라냐 GTX냐 그럼 나는 지금 현재로서는 테슬라. 만약에 테슬라가 지금 만약에 고점이었어. 고점 상태에서 만약에 GTX냐 테슬라냐 그랬으면은 좀 고민을 봤을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지금 나는 테슬라. 아 나도 GTX냐 테슬라냐 놓고 보면 나도 지금 당연히 테슬라야. 이거 저희한테 이런 질문 하나 만화인 거 아셨죠? 가자 찐따야. 가자. 가자, 가자 찐따야. 찐따야 가자. 야 가자 찐따야. 씨. 뭐 연구와 땡치기 뭐. 내가 연구할 뭐. 거야. 너가 땡치리해. 아유 가자 땡치라. 아 네가 땡치리라고. 아 알았어. 가자 연구야. 땡치라 가자.